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출제가 되는 세 가지를 이제 배울 텐데. 부동산 이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에 첫 번째가 토지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토지 가격을 지가라고 하죠. 지가 공시제도라고도 하는데, 이 토지 가격 공시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이 개별 공시지가로 크게 둘로 나눠보죠. 자, 우선은 이 표준지 공시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를 하고,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를 합니다. 우선 공시 주체를 잘 보셔야 되는데, 698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표준지 공시가의 개념이 나오죠. 자,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에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으로 현재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표준지 공시가다. 자, 주의할 것은 공시 기준일이 나오는데,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죠. 그래서 매년 1월 1일.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인데, 주의할 것은 공시 기준일과 공시일은 우리 다른 겁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는 이 단위 면적당인데, 단위 면적이 여러분이 1제곱미터란 걸 이미 배우셨죠? 예?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 이미 배우셨는데, 단위 면적당 어떻게 돼요? 적정 가격. 이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표준지 공시가다. 자,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입니다. 이런 평당 가격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가끔 3.3제곱미터로 내거든요. 3.3 평입니다. 평당이 아니다. 1제곱미터당 적정 가격. 자, 표준지 공시가에 이제 개념을 이제 물었는데, 자, 이 표준지를 먼저 선정을 해야 돼요. 자,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조사 평가를 해야 돼. 조사 평가하고, 자,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자,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자, 이 중앙이죠. 여러분, 표준지 공시가는 중앙이고요. 개별 공시가는 시군구입니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뭐를 거친다? 심의.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 조사평가 먼저, 심의는 나중이죠. 이제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면은 열람을 해야겠죠. 열람 등을 거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신청을 하면 되죠. 자, 이 표준지에 있어서 선정 기준이 나오죠. 자, 표준지의 선정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50만 필지를 선정하는데, 자, 이 선정 기준이 네 가지가 나와요. 우선은 지가에 있어서의 대표성이 나오죠. 자, 지가 예, 대표성이 나옵니다. 자, 이 표준지 선정 단위 구역 내에서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중 인근 지역 내의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인 지가의 대표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 특성이죠. 두 번째는 토지 우리가
특성에 있어서의 중용성을 가져야 해. 토지 특성의 중용성. 이 표준지 선정 단위 구역 내에서 개별 토지에 있어서의 토지 이용 상황, 면적, 지형 치세, 도로 조건, 주위 환경 및 공적 규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 중 토지 특성 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토지를 토지 특성의 중요성. 자, 그리고 또 토지 용도 이번은 특성이 아니라 이번 토지 용도에 있어서의 안정성. 자, 표준지 선정 단위 구역 내에서 이 개별 토지에 있어서의 주변 이용 상황으로 보아 그 이용 상황이 안정적이고 장래 상당 기간 우리가 동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를 토지 용도의 안정성. 그리고 마지막에 토지 구별. 토지 구별의 확장성. 자, 표준지 선정 단위 구역 내에서 토지의 구분이 용이하고 또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를 토지 구별의 확장성인데 네 가지 기준에서 50만 필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해서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공시하는데 또 공시 사항이 또 자주 출제를 또 하죠. 자, 우선은 표준지의 지번 어디 있느냐? 소재지 지번.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이 있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여러분 700페이지 중간 공시사항이 나오는데 거기 지목이 나오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으로서 지목이라든지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도로 상황,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 그 밖에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거 우리 작년과 달라요. 법이 바뀌었거든요.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공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열람을 거쳐서 이의신청인데 701페이지 보시면 이의신청이 나오죠. 자, 이의신청자 보세요. 여러분이 701페이지 거기에 이 기억해 보시면은 이의신청자 있죠. 여기 위에서 세 번째 여기서 이의가 있는 자에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요세개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의신청자인데 문제는 공시일부터. 자, 이의신청할 때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 30일 이내에 이 어떻게 돼요? 서면으로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서면으로 누구에게?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리고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여러분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신청 안 해도 관계없겠죠?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서면이죠. 구두가 아니라. 그리고 또이 신청 기간이 이 신청이 있은 날, 이 신청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자,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또 여러분 30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30일, 30일 대해서 60일 하면 안 됩니다. 60일 벌써 두번 출제했거든요.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심사하여 이 신청을 심사하여 서면으로 구두가 아니다. 구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우리가 신청인에게 어떻게다 통지해야 한다.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얘기입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 우리가 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 신청 또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고 작년 27회 시험에도 출제를 또 했습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70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표준지 공시가 여기 평가의 기준이 나오죠. 자, 이 평가 기준. 자, 표준지 공시가의 평가 기준을 보면은 우선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자, 거기 보시면은 당해 토지의 건물 기타에 있어서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토지에 그 정착물 등이 없는 토지에 뭐를 나지 상태를 상정을 가정하는 거죠. 나지 상태를 상정하여 그 정착물 등이 없는 나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 우리가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적정 가격이죠. 이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은 적정 가격입니다. 자, 당해 토지에 대해서 통상적 시장에서 우리는 토지에 대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인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되죠. 자, 적정 가격 기준 평가를 우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 용도 기준 평가인데 이 표준지의 공부상, 표준지의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공시 기준을 현재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실제 용도를 기준 평가합니다. 실제 용도 우리는 기준 평가. 자, 실제 용도 기준 평가. 자, 그리고 공법상 제한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 상태를 우리가 또 기준에서 평가하고, 자,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시행을 하겠죠. 자,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우리는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이익을 우리는 반영해서 평가합니다. 자, 배제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영해서 평가한다. 자, 평가한다. 그리고 1단지에서의 또 평가가 있죠. 자, 여러분이 702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보시면은 용도상 뗄래야 뗄수 없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 있는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1단지를 1필지에서의 토지로 보고 평가한다. 1단지의 평가가 나옵니다. 자, 관련해서 우선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표준지 공시가 효력도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자,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이 네 가지가 나오죠. 자, 우선 토지 시장에 시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 자,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인데 기준이 아니다는 것. 기준이 아니다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는 거래에 있어서 참고를 하는 거죠. 이 법적 측면에서의 구속력이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 산정의 기준이고, 우리가 또요네 번째가 또 자주 출제죠. 이 감정평가 업자가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요거고 특히 또요두 개를 또 자주 또 지문에 또 출제를 합니다. 효력.
자, 그리고 표준지 공시가를 우리가 적용하는 경우 또 25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는데 자, 70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죠.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사용 수용에 대한 보상. 이 보상평가할 때도 우리 표준지 공시가 기준하고 국유지, 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시에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조성된 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 채비지 매각 또는 환지 신청 시에 토지 매각, 매입, 경매 또는 재평가실 때는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선 잘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700페이지에 위에서 여섯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인데 70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고려해야 한다. 이 지문 또한두번 정도 출제를 한 내용이죠. 자, 확인 그것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703페이지 보시면은 자,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은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은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는 반드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할, 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을 현재 에 관할 구역 안에 개별 토지에 또 뭐죠? 단위 면적 1제곱미터죠. 단위 면적당 가격을 우리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는 공시 시한이 있습니다. 공시 시한은 매년 5월 30일까지. 자, 그래서 이 표준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죠. 기준에서 뭐를 적용한다? 이 토지 가격 비준표.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토지 가격 비준표인데 토지 특성 항목별 가격 비율을 표시한 표인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개별 공시가를 구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0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또 자주 출제되는 질문 있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밑줄 긋습니다. 그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이걸 출제를 많이 하는 질문. 정답으로 많이 묻습니다. 자, 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관련해서 705페이지 위에 박스에 거기에 박스 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네모 쓸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 네모.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시 기준을 이후에 1월 1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는 자, 또 밑줄은 대통령이 정하는 날. 밑줄. 예?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여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된다. 자, 여러분,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는
하여야 한다는데 개별 공시가 나올 때는요 앞에 누구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를 내요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많이 출제하잖아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 밑줄 그었죠? 자, 그리고 이의 신청할 때 누구에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서 개별 공시가의 적용 70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자, 부담금, 뭐 농지 보존 부담금, 개발 부담금,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고 또 국세 및 지방세, 뭐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국세 및 지방세 산정 구하는 우리의 기준이 되고 또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사용료 산정 구하는 기준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 개별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23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708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나오죠. 자, 이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 도입돼 또 제도. 자, 이 도입된 제도인데 즉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또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가격. 자, 단독 주택 가격에는 이 표준 주택 가격과 개별 주택 가격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공동 주택 가격이 있겠죠. 자, 여기서 또 여러분이 표준 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 공동주택 가격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고, 개별 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표준 주택 선정, 표준 주택 조사 산정에서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이 열람 등을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708페이지 거기에 위에서 세 번째 거기 보시면은 또 심의 많이 나오는 질문 나오죠.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단독의 동그라미. 여러분, 작년 시험 27은 공동주택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독입니다. 이거 단독이죠. 지금 단독.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 상정의 동그라미. 조사 산정. 여러분, 작년까지는요, 조사 평가였는데, 바뀌었어, 원래. 조사 산정입니다.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하여야 밑줄. 하여야는 반드시란 얘기입니다. 공시할 수 있다와 다릅니다. 공시해야 한다. 자,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사항이 나오죠. 또, 거기 시험에, 또 밑에 보시면 또 자주 출제되는 공시 사항. 뭐가 있어요? 표준주택의 지번, 표준주택의 가격,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및 형상, 표준주택의 용도, 구조, 연면적 및 사용 승인을, 임시 사용 승인을 포함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 요거는 표준지 공시가 똑같죠? 그 밖에 표준주택 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사항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하고 또 요게 바뀌었거든요. 요게 또 주의해야 됩니다. 자, 표준주택 가격 효력도 25회 시험에도 정답 물을 거예요. 26회도 나오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표준주택 가격에 있어서의 우리가 효력이 또 우선 자주 출제를 하게 됩니다. 자, 표준주택 가격의 효력을 보면은 얘기죠. 표준주택 가격의 효력은 우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이게 바로 효력이 되겠습니다. 그 효력을 또 우선 자주 출제하죠. 70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요거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고, 그 표준주택 가격 효력 8번 위에 6번
6번 보세요. 6번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된다. 6번 문제도 많이 출제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한국감정원에 의뢰 밑줄. 요게 여러분이 이번에 바뀐 내용이죠. 자, 밑에서 개별주택 가격 갑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네모, 또 이렇게 네모 쓸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 동그라미, 시군구 동그라미 칠까요? 여러분 시험에 중앙이 아닙니다.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기준을 현재에 관할 구역 안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 해야는 반드시죠. 자, 710페이지에 2번 맨 위에 보시면은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자, 밑줄 읽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 자, 25회 시험에 정답 물었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이 질문을 또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개별주택 가격 공시사항 두 가지죠. 개별주택 지번, 개별주택 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는 개별주택의 용도 및 면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여러분 4번 요것도, 요거 시장 군수 구청장 네모. 공시 기준일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 또 밑줄은 요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밑줄. 여러분 항상 요거 대통령령이 정한 날 밑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 요걸 밑줄 긋고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 가격.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은 누가 나와야 돼?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가격은 누가? 여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만약에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걸 확인 하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두 가지는 공시 시한. 여러분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시한은 매년 4월 30일이 시한입니다. 매년 4월 30일이고 또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효력이 있어요. 자, 이 효력은 두 가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뭐와 관련해서 과세 등의 업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그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활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또 시험의 효력, 자주 출제를 또 하는 부분. 그래서 712페이지에 거기에 맨 끝에 9번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효력이 나오는데 이 질문 자주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711페이지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 동그라미 중앙에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는 반드시란 의미겠죠. 자, 그런데 거기 보세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공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세청장 밑줄.
자, 그러면은 2번 보세요.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공시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나타나는데 두 가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두 가지 아파트 건축 영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동그라미, 초과가 아닙니다. 이상의 연립주택, 초과가 아니라는 걸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작년에 출제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 그 가격을 산정할 때, 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밑줄 긋습니다.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지문을 작년에 출제했어요. 자, 그리고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 요거 네모 씌울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공시 기준을 이유해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이 발생한 경우, 좀 밑줄은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밑줄,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데, 여러분, 개별주택 가격이나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공동주택 가격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주택 가격, 동그라미. 그래서 그 키워드를 잘 보세요. 말을 바꿉니다. 자, 그리고 712페이지에 공동주택 가격 맨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상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 가격, 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고려해야 한다. 자, 공시사항이죠. 공동주택 어디냐? 소재, 지, 아파트, 롯데, 캐슬, 명칭, 몇 동, 몇 호, 동, 호수가 나와야죠. 공동주택 가격, 공동주택 면적. 요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14페이지에 여러분이 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죠. 올해 처음 도입된 비주거용. 이 주택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비주거용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 공시 제도가 나와요. 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비주거용 우리가 표준 있고 개별이 있고 집합이 있어. 자,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공시가 있고 개별 부동산 집합 부동산 가격입니다. 표준 개별 집합인데, 자,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것은 표준과 집합이고 개별 부동산 가격은 누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결정 공시. 자, 요두 가지는 공시 시한은 또 매년 4월 얼마? 30일. 자, 우선은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714페이지 1번 보세요. 개념이 나오죠? 자, 2번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의 동그라미, 일반입니다. 일반 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는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자, 공시할 수 있다 밑줄. 공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시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공시사항 중간에 보면은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은 어디 있느냐? 7번. 가격, 표준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의 대지 면적 및 형상, 또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을, 이세네 가지는 공시 사항이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 이것은 똑같죠? 자. 715페이지에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에 효력이 있습니다.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효력.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1번 볼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 네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 동그라미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의 공시 기준을 현재 관할 구역 안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할 수 있다. 자, 결정 공시할 수 있다. 밑줄. 그럼 이것도 할수 있고 안할 수도 있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밑줄,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 밑줄,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그리고 밑에 박스 바로 위에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으로 선정된 이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을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으로 본다. 이 질문 또 출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나오죠.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또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이세 가지인 경우에는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716페이지 거기 4번 위에서 한 7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 네모 씌우고 공시 기준을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 밑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밑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한다. 자, 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은 또 동그라미 쳐야겠죠. 자, 맨 밑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공시 효력이 나오죠.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 등의 업무 밑줄, 과세 등의 업무 밑줄 긋고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 요거죠. 여러분이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의 가격의 효력이나 이 집합부동산 가격의 효력은 똑같아요. 표준 요것도 효력 알아두시고 요 공시 사항 확인해두면 되겠죠. 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710페이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해서 매년 공시 기준의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상정하여 또 중앙의 동그라미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공시할 수 있다. 밑줄 또 공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네모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비주거용 부동산 집합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한 경우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야 된다.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 네모 그치였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1번 앞에, 1번 바로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그래서 요거 잘하면 잘 틀려요, 내면은. 해석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 밑줄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한다. 자,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산정, 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밑줄 읽었습니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밑줄. 자, 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씌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 기준을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 신축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또 대통령령이 정한 밑줄 기준으로 해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도 동그라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원래 도입된 제도인데 여러분 요 주택가격 공시를 알면 그것을 말을 좀 약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한 문제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좀 어렵지 않게 법조문이니까 법조문에서 중요 지문 묻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도를 마치고요. 우리가 3월 2일 날첫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